최근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고 있죠. 코스피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어난 머니 무브인데요. 당분간 증시 흐름을 바꿀 빅 이벤트도 마땅치 않아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의 종합 자산관리 계좌 잔액이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달 말 CMA 잔액은 86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조 원 넘게 불었습니다. CMA는 하루만 맡겨도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대표적 단기 금융상품으로 투자 전 대기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CMA 잔액이 증가했단 건 선뜻 국내 주식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관망하는 갈 곳 잃은 자금이 늘었단 뜻입니다. 악화된 국내 증시 투심을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소위 B2 잔액은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꺾인 국내 주식시장 투심과 달리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연일 뜨겁습니다. 이달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은 약 14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2위 대장주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린 건 수익률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6% 가까이 뒷걸음질 쳤지만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어둡단 점입니다. 연말까지는 크게 보합권, 2500이 깨지면 사고 또 한 2600이 안 된 수준의 박스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조금 제한된. 연말까지 지수 상승을 이끈 동력이 부재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다솔입니다.